아, 네,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신미경 씨. 네. 어제 충격 많이 받으셨죠?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손발이 막 떨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보 진영에 아니면 시민 정의를 진실을 탐사한다는 방송에서 팩트 체크 하나 안 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기가 막혀서 고발 사주로 둔갑시켜 갖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현실감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없고, 되게 작은 채널도 아니고, 시공에서 그것도 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냥, 타파님한테 자기들이 뭔가 복수를 하든 자기들 똥을 덮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 저를 도구로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해자의 피해는 아예 안중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피해자는 그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구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지금도 재판 중이고, 꽃미남이 나온 거는 전 이제 화도 안 나요. 꽃미남이 사실, 그 방송에 등장하는 거는 정말 저는 무덤 예, 네, 팠다고 그건 생각해요. 해서는 안될 짓이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김한매 이거 녹취나 이거 지금 제가 채팅창을 같이 봤는데요. 왜 세게 안 했냐, 막 그러고, 막 이런 글이 있던데, 당연히 고발장을 써주시는 고마운 분이고, 저는 윤석열 고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풀녹취가 13분 정도 돼요. 이게 좀 짧은 건데, 풀녹취를 드리면 제가 그 초반에 사건 얘기를 계속하고 이분은 안 듣고, 아, 신민경 그러면서, 씨는 계속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엉뚱한 1, 3분 딴짓거리. 정도. 네네. 그리고, 시공에 나온 팩트 체크를 하자면 제가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 저는 그것도 다릅니까? 제가 문자로 준비하다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내일 전화 주세요라고 했는데 술 취해서 자기가 전화를 한 거예요. 12시 다 돼서.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건가요? 11시 30분, 40분. 술 먹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전 몰랐고 받았죠. 근데 그것도 내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 부분을 들으면 사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때부터 뭐 딴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런 단어를 얘기해요. 이렇게 윤석열 고발도 하시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저를 도와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아까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엄청 절실했고 고마웠고. 그래서 듣는 내내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제 원래 성격은 당연히 화를 내거나 한 소리를 세게 했을 텐데 이게 내게 이렇게 막 엎어도 되는 일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안 섰고 전화를 끊고 엄청 울었어요. 너무 모욕적이라서 눈물이 진짜 펑펑 아, 나더라고. 왜? 저 통화가 끝나고 나서 네네, 눈물이 그거, 그 같이, 네, 같이 그 매니저를 했던 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한 녹취도 있어요. 엄청 울었어요. 왜 저한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함부로 하냐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타파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해서 타파님은 받으셨지만 제그 생각에는 제가 뭐 신미경 씨한테 저 녹취록을 듣고 아 김한배 위험하구나 싶어갖고 그때부터 제가 좀 멀리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근데 저한테 타파님 악감정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타파님은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되게 불구하고 우리 민주정에서 윤석열을 고발하길래 제가 사실 이걸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쪽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일단은 타파님 선에서 알아서 이 사람을 제지하고 그냥 덮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제 입장에선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오픈되고 그러면 또 죄야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잘못한 게 아닌데 또 죄랑 또 이게 이렇게 돼서 타파님이 또 피해를 봐 이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까 이런 것도 저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아, 또 내가 당할까봐 남일 때문에. 네네. 뭐 이게 또 껴서 타파님이 또 당하고 사람들은 또왜저 여자가 또 껴가지고 근데 타파님도 저도 잘못을 한게 없는데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그런 눈치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냥 이것도 덮은 거예요. 나중에 고소할 생각은 있었어요. 그 고소할 생각을 하게 된게 가해자 정인권한테 저희 고발장 내용을 다 오픈한 걸 알았을 때 그때 고소를 마음 먹은 건데 아, 그러면 고발장을 써달라고 했던 김한매가 네네 가해자였던 꽃미남을 만나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게 고발장 접수된 게 취소됐다. 김한매가 직접 와서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랬죠. 예. 어쨌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고발장 취소까지 할 정도는 사람이 아닌 아, 고발장 거잖아요. 써준다고 했다가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랴부랴 개국본 여성위원회가 네, 나서갖고, 우리가 맞아요. 고발장을 개국본에서 써갖고 접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발장 접수되고 이제 뭔가 이제 나도 정말 싸움을 제대로 혼자서 안 싸워도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거를 취소를 싹 해버린 거예요. 뭘 잘했다고. 근데 거기까지도 그래, 뭐 다신 안볼 사람인데 나랑 타파님이랑 개국번이랑 그냥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 하고 있었는데 언제 알게 됐냐면 꽃미남이 네. 방송에서 병신짓을 한 거예요. 아, 꼬미남이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녹화 영상이 다 있어요. 그 증거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막 여유가 있어지고, 막 웃으면서 또 2차 가해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 네, 그러더니, 아, 뭐라고? 고발장, 뭐 고발장 접수한 건 맞대는데, 내가 그 고발장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김한매가 써준 고발 한몫을 줄줄이 읊어요, 이 사람이, 그럼 감독이. 김한매가 꽃미남한테 고발장을 넘긴 거예요? 이제 정황상 이제 증거로 만약에 따지자면 그건 충분히 입증 가능한 증거들은 갖고 있어요. 그걸 줄줄줄줄 막 하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도 좀 그랬는지 이제 이 사람한테 그 고발장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왔을 김한매 거잖아요. 변호사 아니에요. 예, 얘기하세요. 이 고발장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 접수된 수사 중인 사건을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당시에. 근데 얘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검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검사가 얘기를 해줬대요. 이거 사건 접수 안될 거다, 기각될 거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검사가 그거를. 검사가 자기한테 검사가 왜 고발장,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가 전화해서 다 알려주고 고발장 내용도 다 그래서 알게 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거 사건화 안 돼요, 신경 안 써도 되면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너무 놀래서 검사실에 전화를 했어요. 얘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님이 그 유출한 게 맞냐, 피해자의 고발 내용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녹취도 갖고 있어요, 검사실에서. 나는 통화, 우리 검사님은 그런 걸로 통화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꽃미남이 거짓말하면 그 그쵸. 김한매랑 꽃미남이랑 차를 마셨다는 것도 있죠. 이게 그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자기가 그 했던 말을 까먹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히 그뭐 어디 어디 대표 김한매를 만나서 차도 한잔 먹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야. 걔네들이 이제 한패가 된 거네요. 그 네네, 다음부터. 그거를 그 방송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아, 근데 시민 열공에서는 걔네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그쵸?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김한매한테 보낸 문자를 얼마 전에 타파님께서 공개하신 거고요. 저 이제 알았다, 너 이런 짓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거기에 김한매는 답변을 못 했어요.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둘이 붙은 거 보고 저는 진짜 진짜 똥이 똥끼리 뭉치는구나. 너무 분노했지만 지금 재판 중인 사건 끝나면 김한매 대표랑 다 고소는 할 생각이었어요. 제 피해 사실 지금 유출한 시민 거랑. 열린 공감에서 어떻게 보면 신미경 씨를 2차 가해를 했어요. 2차 가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 타파님을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까기 위해서 피해자를 도구로 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든, 제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이 사람들은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알 수가 없죠. 2년 반인가 3년 전 사건이니까. 얘네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타파님 찾아간 것도 저랑 누구랑 둘이 갔다 하는데 저 혼자 갔고요. 그것도 팩트체크,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했고요. 팩트체크 먼저 틀린 게 해드리면, 신미경 씨는 혼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를 처음 만났고요, 개국본에서.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신미경 씨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이 성폭행 문제라서 제가 듣기 부적절해 보여서 실장님한테 들으라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네. 저는 우리 신미경 씨의 인권상 자존심도 네. 있고, 그래서 우리 계 실장님한테 들으라고 하면서 저는 뒤로 빠져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까면 또 열린민주당 그 당시에 지지자들이 나를 공격할 텐데, 그쵸? 네. 저는 공격을 할 텐데 뻔히 알고 있었지만, 신미경 씨의 딱한 사정을 보고 저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팩트체크 하나면, 김두희 씨가 김한매의 내연녀라고 했대요, 신미경 씨를.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글이 올라오네요. 봤는데요. 계곡본 거기서 한번 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팩트 체크를 좀 틀린 거를 좀 짚어주시죠.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틀린 거 어제 방송에.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2심 재판 중인 거를 완전히 지금 뭐 무죄가 나왔다라고 아예 스토리보드에 그 띄워놨죠. 아, 재판이. 지금 꽃미남은 2심 재판 중이지 무죄가 나온 게 아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했네요. 걔는 그거를 취재한 거 그냥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조사도 안한 거예요. 그 사건 번호만 너도 너할 텐데, 그 가해자 말만 듣고 썼는지 거기 판에 그냥 써 있더라고요. 2심 무죄. 그리고 더 제가 손이 떨렸던 2심 건 재판이 지금 언젠가요? 8월 24일인가 그래요. 8월 24일 날 2심 재판인데 벌써 시공에서는 밑에 자막에 2심 무죄라고 해놨다고요? 아니, 그것도 제가 다 캡처해 뒀어요. 예. 그것도 해뒀고, 그리고 뭐 돌싱 사기 안 쳤다고 하는데 그거요. 저희 변호사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돌싱 사기죄 입증 완전히 가능하다. 민사 가기로 했어요. 이 재판 끝나면. 명백하게 증인 증거가 있는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또 그걸 내보내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리고 정말. 꽃미남이 정관예우 변호사를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저 혼자 3시간 조사를 또 받고 검사님 앞에서 대질 조사를 4시간 같이 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증거가 없는 사건이 또 성인 여자가 그 만나던 사람하고 있었던 성폭행 사건이 유죄가 떨어질 확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검사님이 양쪽 얘기를 들으면 진실이 뭔지 알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신문을 네네.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몇년 만에 그 새끼를 또 얼굴도 보기 만나야 싫을 텐데 되니까. 그걸 대신신문을 하셨어요? 대신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뒤에서 그 꽃미남을 안 보고 증언을 할수 있게 공간 배치를 해 주셔서 했는데 그 4시간의 대질조사가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꽃미남이. 뭐 검사님은 계속 화를 낼 정도였어요. 진술서를 안 보고는 얘기를 못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기소를 때린다. 이런 분위기까지 갖고 결국은 그 대질조사 후 기소가 난 거잖아요. 예. 검사가 검사가 너 죄에 있는 분명히 것 같아. 기소를 했어요. 1심은 무죄가 났죠. 왜 났냐면 1심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말이 조심스러운 게뭐 정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무죄가 났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팩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것 추측일 때문에 뿐이니까. 이겼다. 예, 추측일 뿐인데 저는 국선 변호사하고 하고 있고. 아, 국선 변호사였어요? 네네. 판사를 그만둔 지 6개월도 안된 정관예우 변호사를 썼더라고요. 그 판사 출신의 변호사 6개월도 안된 사람을 썼다고? 네네. 그만둔 지. 그리고 그건 판, 우리가 막, 그만. 참고 자료로만 알고 있을게요. 네네네. 변호사를 2명씩 대동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무죄가 났고 2심 재판에서 검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소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린 무조건 할 거다. 이거는 대법원이든 끝까지 갈 사건이다. 난 그렇게 갈 거다라고 검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무죄가 또 나온다고 해도 기소까지 나고, 검사님이 그 1심에서 공판을 2년 6개월 때렸던 사건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2년 만약 6개월이요? 2년 6개월이요. 검사가 2년 6개월을 구형을 해달라고 네네, 했던 거예요? 구형했어요. 네. 저는 이게 완전히 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도 정말 그 사람이 무죄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끝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감히 시공에서 자기들이 뭔데 왜내 사건을 가지고 이미 결론이 나지도 않은 거를 무죄가 나왔다느니, 가해자, 지금 어쨌든 재판 중인 사건을 저도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타파님조차도 뭐 하나 문자 공개해도 저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하시잖아요. 도와주셨는데도. 근데 지들이 뭔데 그거를 갖다 다 까고 거기다가 김한매의 저 통화 내용 풀로 들으면 솔직히 더 공감 가실 거예요. 그 풀로 제가 그 녹취를 들으시면 제가 중간에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제가 잊고 지내려고 했거든요. 김한매가 가끔 방송에 뜨거나 그러면 진짜 댓글이나 이런 거 쓰고 싶어도 참았어요. 참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윤석열 공공의 적을 두고 그 당시 하고 있는 사람을 또 제가 분탕질한다. 이런 2차 가해를 제가 또 당할까봐 전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는 숨었단 말이에요. 제가 피해자인데. 근데 그거를 왜 김한매를 거기 내세워서 정의로운 척.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 시공 그
피디님들 잘 보세요. 그 채널 가서 구독했어요. 진실이 승리했네요. 저 어저께 그 댓글 보고 진짜 처참했고요. 아, 꽃미남 TV에 가서 사람들이 구독했다는 네, 소리를 구독을 들었어. 막 누르고 진실이 이겼다, 타파가 졌다, 뭐 김한매 채널 가서 그러고들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는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못 잤어요. 그걸 왜 시공은 뭐 탐사보도? 팩트체크? 팩트체크 1도 안 하고 내보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리고 제 입에, 그 타파님 입에도 차마 저희가 담지 못했던 항모, 색, 어쩌고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거기다 적어 놨더라고. 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 사건, 와, 유사관관도 아니고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거기다 딱 하고, 신땡경 댓글로 제 이름 막 신미경 올라가고, 저는 거기서 완전히 너덜너덜 인격살인을 또 당한 거예요. 아무 자유도 없이. 다 오히려 피해자는. 고발하세요. 다 고소해버리세요. 네, 저는 이번 재판 끝나고 나면 시공도 고소할 거고요. 다 김한배도 고소하세요. 고소할 거기 거고요. 취재 제대로 안 하고 2차 이거 진짜 누가 봐도요. 2차 가해예요, 이거. 예. 저도 막이 너무 분하여 제가. 제대로 알지도 타파님. 못하고 나를 까기 위해서 신미경 씨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분해요, 저는 솔직히. 아니, 타파님이랑 같이 그렇게 처음에 한 재작년 통화였잖아요. 저는 그때 통화할 때도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개인적인 사건인데 왜 방송을 하냐, 타파님 힘든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제가 되게 힘들었고, 또 이렇게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공유를 하는 거 말고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친애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전화 통화로 얘기를 안 하고 녹취를 안 보내주고 제가 숨어 있으면 또 구독자들은 뭐라 하겠죠. 왜 숨냐? 또다 얘기해야지, 공개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타파님을 공격하려고 이용한 건 알겠는데 타파님이 또 공격당할 이유도 없어요. 전 타파님이 살린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때 막 죽고 싶고 너무너무 막 의지할 데 없을 때 타파님이랑 진짜 그 계급본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을 왜 거기서 싸잡아서 그냥 도와준 고마운 분이고 지금 재판도 타파님이랑 같이 잘 버티고 있는데 왜 그걸 싸잡아서 자기네 똥을 덮겠다고. 그거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니에요? 자기 저는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시공 같은 채널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작은 그런 채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그 영상을 빨리 내릴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댓글 달면 막 삭제를 해요. 그럼 지금도? 여기저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삭제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삭제한다고 뭐라 하니까 냅뒀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와서 직접 이거 2차 가해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 영상을 숨기든지 일단 체크하고 다시 공개를 해야죠. 어쩜 그렇게 조금의, 당연히 그건 고소를 할 거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한매 뭐 고발사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나좀 말. 고발사주라고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네네.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게, 김한매를 처음 만났을 때, 타파님은 아예 그 얘기하는 자리에서 빠져주셨고, 제가 좀 불편할까봐. 김한매랑 게시장님이랑 그냥 이 사람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증거를 나한테 다 보내라.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메일을 다 보내라. 보고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본인이 증거, 저하고, 뭐 통화 이런 것들 실제로 얘기를 다 듣고 본인 입으로 했어요. 진짜 나쁜 새끼라고. 본인이 아 이거는 고발장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절 도와줬어요. 그 녹취도 다 있어요. 그때 당시 통화한 거 사건 얘기하면서 고발장은 이렇게 써야 그 되고 녹취는 이런 다음에 혐의를 까자고요. 어떻게 나오나에 따라서 다음에 까자고요. 네. 이런 것도 제가 되고 이것도 제가 되고 하면서 저는 모르니까 듣고 본인이 다 이거 제 대여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고발장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뭐 구독자 뭐 사주도, 저는 그 말이 제일 웃긴 게요. 구독자 사주 뭐예요? 거기서 얘기하잖아. 구독자를 대가로 뭐 사주를 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제가요? 예, 그 타파님이 뭐 구독자를 올려주는 대가로 대가성 사주를 했다라고 방송에 나와요. 내가 근데 김한매한테 구독자 올려준다, 그 대가성 네네. 사주를 했다고요? 지가 올려달라니까 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웃긴 게,
김한매는 저랑 통화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 자기가 처자식이 있어서 채널이 잘 돼야 되는데 구독자가 너무 없다. 광고하시는 분이니까 구독자 좀 많이 올라가게 해달라. 그리고 매니저 많이 해보셨으니, 아, 매니저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아, 꽃미남 얘기. 매니저 있으니까 본인 매니저 해달래요? 네, 뭐 매니저 도와줘. 뭐 매니저처럼 도와줄 수 있겠네. 그 구독자 어떻게 하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채널, 그 우리 단톡방에 김한매 대표님 고발장 써주셔서 고마운 사람들 많으니까 구독도 많이 시키고 댓글도 달고 방송도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예 뭐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종원 대표가 나 구독자 좀 밀어주겠지.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왜? 타파님은 원래 좀 잘하고 좀잘 돼야 되는 사람들은 구독자 가서 좀 구독 좀 해달라고 서로 해주니까. 근데 김한매가 그러잖아요, 녹취에서. 아, 나 구독자 올려달라고 먼저. 그럼 타파님이 거기서 안 돼요, 그래요? 어, 예, 당연히 올려드리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구독자 보장 사주 뭐 이렇게 몰고 녹취가 가더라고요, 다 뭐라 그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이없는 거예요. 구독자 같은 진영에서 열심히 해주고 고발장까지 써주니까, 그리고 본인이 구독자 올려달라고 저한테도 그랬었고, 그럼 타파님이 그럼 올려줄게라고 한 건데, 그게 대가성이고 뭐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댓글로 막 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처참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 어쩜 거의 가세연 거기 있는 댓글 다는, 전 거기서 댓글 다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제가 싸잡아서 욕할게요. 이렇게 팩트체크 안된 거를 듣고 만약에 믿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총수님 전에 방송, 오늘 방송 보세요. 보시고 음성 아까 녹취된 것도 다 보세요. 그러고도 거기를 믿는다고 하신다면 당신도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이 단단해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안 해요. 저기 끝까지 갈 거예요. 시공도 그렇고요. 김한매도 그렇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는 더 이상 막제 가슴 치고 그렇게 전화 끊고 울고 이런 짓안 하고 살 거예요. 잘못 건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절대 선 너무 많이 넘으셨어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그, 고발 사주라고 제목을 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왜 그러냐면, 김한매는 고발장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김한매는 고발장만 써주기로 했지, 김한매한테 고발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 분명하지요? 네. 김한매한테 아니, 저희가 고발을 대법원에서 부탁한 적이 한다고. 없어요. 맞아요. 신미경 씨 고발장만. 얘기를 듣고, 고발장만 써달라 그랬지 김한미한테 고발을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맞아요. 난 얘네들이 조중동보다 더한 진짜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따 대고 성폭행 피해자를 도와줬던 개국본인을 고발 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러분들? 고발장만 써줬고, 실제로 제가 녹취를 다 가지고 있는 게몇날 며칠을, 그 진짜 저의 풀 얘기를 다 듣고 증거랑 서로 보면서 본인이 이게 고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사주한 거예요. 본인 말대로 사주받아 고발을 썼다면 그거는 떳떳한 짓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럼 쓰지 말았어야죠, 저를 못 믿었으면. 안 그쵸. 쓴다고 했어야죠. 저는 소개만 시켜주고,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그쵸? 제가 하나라도 끼어들었어요? 전혀 몰라요, 타파님은. 저는 이분들이 몇 번을 통화하고 몰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바빠서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발장을 취소했대요. 깜짝 놀랬죠. 아니,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다 증거를 보고, 아, 이 여자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안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하면 다 써주고, 그래놓고 저렇게 녹취로 추태나 부리고. 그 제가요, 녹취 그 캡처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날 저렇게 하고 나 전화를 끊고 자기도 다음날 일어나서 술 깨고 좀 아차 싶었는지 네. 오후 1시부터 연달아 전화를 3번을 계속해요, 저한테. 제가 그걸 다 거절을 해요. 막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자기가 마음이 그랬는지 막그 이승철에 뮤비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날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을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막 카톡을 보내요.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중에 타파님 공개하고 나서 그 김한매가 저번에 공개한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 은혜가 왜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은혜가 뭐 이렇게 이거요? 왔고 뭐 중간에 근거 없이 음해 협박죄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종원과 똑같군요. 그 내가 전에 김한매한테 뭘 신세를 졌어요? 네, 무슨 근거 없는 음해인지도 모르겠고 녹취가 진짜 없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정말 마지막으로 통화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 꽃미남이 거기서 또 거짓말한 거 타파님에 대해서. 꽃미남은 원래 시사 타파를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까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1월인가 2월에 타파님께서 공익을 위해서 그 꽃미남의 행태를 오픈하고 그 이후에 얘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피싱 얘기를 까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시사 타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는 매니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요, 신미경 씨가 꽃미남 TV의 매니저였어요. 근데 매니저를 돌싱이라고 자기가 속이고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무슨 네, 돈도 말씀인지 엄청 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신미경 씨와 꽃미남의 관계는 꽃미남 TV의 매니저였고 돈을 지원해주고 각종 많은 것들을 도움을 줬던 분을 돌싱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놓고 이번에 시공에서 꽃미남이 뭐라고 하나 하면 자기가 줄고 보이스피싱 가지고 정당하게 의혹 제기를 했더니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타파님이 제 사건을 언급했고 그것 때문에 슈퍼챗을 많이 받았대요. 제가 정말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거기가.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막기 위해서 신미경 씨 사건을 네. 터뜨렸다고? 그 전에 보이스피싱 얘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걔가 원래 팩트는. 예. 그래서 뭐 슈퍼챗을 많이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정하고 싶은 거예요. 꽃미남은 자기가 먼저 그 타파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행태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똥을 덮으려고 지금 열린 그 시공에서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덮으려고 그렇죠. 예, 급하죠. 시공. 타파님한테 예. 뭐 피싱 얘기를 꺼내면서 그때부터 했고요. 또 저한테 영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 시사타파 피싱건 까는 거 솔직히 내 개인 사감정 들어간 거 맞다라고 해요. 예. 당시에 영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의혹 제기였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공에서는 또 거짓말해요. 원래 자기가 피싱건을 계속 깠더니 타파님이 이걸 터뜨렸대요. 그러니까 시공은 뭔가 하면 지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팩트체크도 안된 걸로 까는 짓을 시공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지금 나한테 반감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팩트체크 없이 그냥 막내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범죄 시민들의 열린 공감이에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전 이제 막 화도 안 나고 네. 그 저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저 제가 한 지금 모든 말에 대해서 저는 다 진실이고 증거도 거의 다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뭐뭐 뭐 고소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제출을 하고 하겠죠. 저희가 제가 방 고소고발 다 도와드릴게요. 계획본으로 오세요. 제가 다 일단 도와드릴게요. 이번 그이 이거 지금 재판 중인 사건 끝나고 저도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씩 만약에 그쪽에서 왜 고소한다며 안해 기다리세요. 저 이번 재판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작년에 막그약 드시고 막안 좋은 생각하시고 그랬던 신미경이 아니라 되게 강해지셨네요, 그래도. 그럼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죠. 저도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저희 강아지들도 생각하고 제가 망가지면 가해자가 웃을 거잖아요. 제가 망가질수록 가해자가 그 웃는 게 싫어요. 전 제가 절대 망가질 일 없어요. 더 이상 울지 마시고요. 제가 늘 끝까지 함께 할게요. 네. 또 우실라 그러네. 어쨌든 아니에요. 힘내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응원하는 네.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진실은 다 밝혀진다고 저는 완전히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타파님처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 듣고도 이게 고발 사주니 하는 시민 열린 공감의 기자들 창피하죠. 어떻게 성폭행 가해자가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꾸려가는 방송이 가해자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들의 한계예요. 이 바닥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단지 이종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김한매를 멀리 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일은 녹취를 받았고 그 이후에 김한매가 고발장 쓰고 나서 하는 짓들을 봤는데 저는 김한매가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저희 방송을 출연을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게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도 김한매를 멀리했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요. 이런 토 나오는 녹취를 하는 인간을 어떻게 저희가 이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도 했는데 시타 거짓 같다. 이런 분들은 뭐에 홀린 건가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김한매의 녹취를 들었는데도 시타 거짓 같다? 그럼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미경 씨의 모든 고소고발 조치하고요. 저희 개혁본도 내일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어제 시민 열공의 방송 어디 하나 맞는 거 제대로 하나도 없었어요. 다 고소고발해 줄 거고요. 굿모닝 충청의 정문원이 너 7시간에 녹취록 때도 너 열린공감이랑 짬짬이 해갖고 나오지도 않은 녹취를 기사로 썼었는데 나를 두리킹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신도 각오해라. 네, 더 이상 우리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장 비열한 짓이죠.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그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그게 진실 탐사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저는요. 보이스피싱 사건 그리고 개국본 저 꽃미남 지가 뭐더라? 사준모한테도 저는 고발을 당했지만 꽃미남과 지네들이 급조해서 만드는 단체에도 이중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모든 걸다 조사받았어요. 꽃미남도 저희 개국본을 다 고발했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개국본 다 고발했고 저는 사준모한테도 고발됐고 다 털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민열공 나도 다 고발했고 앞으로도 고발을 할 거고 나도 이미 다 고발됐고 조사 중이고 둘 중에 털어갖고 하나라도 법적 하자 나오면 채널 삭제하자. 채널 삭제하자. 분명히 얘기할게. 난 자신 있어. 난 내가 배임 횡령 사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갖고 내가 하나라도 잘못한 게 나오면 나는 삭제할게. 그냥 채널 뒤도 보지 않고 삭제하고 이 바닥에서 나는 그냥 은퇴할게.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는 채널이면 삭제하자. 나 제안할게. 진짜로.